10월의 암송 말씀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See, darkness covers the earth and thick darkness is over the peoples. But the Lord rises upon you and his glory appears over you. Nations wi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dawn. Isaiah chapter 60 verses 2 to 3. Amen. 이번 주간 시드니 복음교회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말씀은 2023년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 큰 주제는 렘넌트의 망대 25시예요. 25-hour remnant baptism. 그래서 전체 WRC 메시지로 하면 여섯 번째 메시지 The Correct Covenant 정확한 언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I have posted watchmen on your walls, O Jerusalem. They will never be silent day or night. You who call on the Lord, give yourselves no rest and give him no rest till he establishes Jerusalem and makes her the praise of the earth. Isaiah chapter 62 verses 6 to 7. Amen.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망대 25시라고 했어요. 렘넌트의 망대는 내 힘과 능력과 성공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예배와 기도로 세워져요. 그래서 25시라고 한 거예요. 25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될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확한 언약이 내 안에 담기는 게 중요해요. 저 밑에 커버넌트 보이죠? 그래서 언약의 망대부터 세우라고 한 거예요. 언약의 망대는 24시 나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세워져요. 그러면 재앙 속의 세상이 미래가 어떤지 그게 보이게 돼요.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재앙이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과 비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돼요. 그 꿈은 영원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이지만 나의 노력과 능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속에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보좌와 영원의 것이 우리 렘넌트가 하는 공부, 렘넌트가 가진 재능과 탤런트에
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하루하루가 작품이 되고 작품으로 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먼저 세워지면 CVDIP의 망대는 주르륵 이어지게 돼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 CVDIP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한번 볼게요. C, Covenant 뭐예요? 정확한 언약이 성경의 렘넌트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담겼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눈으로 강대국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히 봤어요. 비전이죠.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러지만 사탄이 가짜로 왕노릇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상문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빈 곳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영원과 이어지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어요. 그건 바로 언약이 회복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렘넌트들은 예배와 기도로 누렸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갖춰지니까 하늘과 보좌와 영원에서 오는 영적인 작품이 사람들의 눈에까지 보여지는 작품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해봐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은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은 이미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은 세계복음화. 이게 바로 커버넌트이고 비전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을 모르면 내가 좋은 일이 있던지 나쁜 일이 있던지 나에게 이익이 있던지 손해가 있던지 성공을 하던지 실패를 하던지 이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흔들리고 변하고 그러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문제와 어려움들 아니면 성공, 물질, 실패 이런 앞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속삭여요. 야, 그냥 무너져. 너가 좋아하는 그것 붙잡아. 야, 이번에도 실패했어. 그냥 그렇게 살아. 야, 이게 진짜 성공이야. 영적인 게 뭐 눈에 보여? 이렇게 속삭여요. 그리고 많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게 해요. 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뭐 들어주신 거 있어? 너 예배 드리는데 눈에 보여?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하신대? 이러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게 해요. 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렘넌트야, 너는 남은 자야. 그래서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야. 거룩한 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담겨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거야. 우리 렘넌트들 누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말을 붙잡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처럼 또 속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육신 선택을 하면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남은 자,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래요. 그때 바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미래가 정확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쵸?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성공을 하려고 하고 돈을 모아놓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는 게 바로 미래예요. 우리 미래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알죠? 미래가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게 미래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미래는 정확한 거예요. 자, 미래는 어떤가요? 계속 이 세상은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미래예요.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 237에 전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게 바로 렘넌트의 망대 25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실 수 있어. 너가 작은 자 같지? 천명을 이루실 거야. 약해 보이지? 강국을 이루실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올 거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남아있는 렘넌트를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도 해요. 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적군을 보고 속지 않고 미래를 살릴 자이기 때문에 파수꾼이에요. 오늘 말씀에 파수꾼 말씀 나왔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파수꾼이 파수꾼으로 하려면 높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쵸? 낮은 곳에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CVDIP의 망대를 나눴어요. 망대는 내가 돌 하나하나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망대는 기도로 예배로 세워요. 그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집중하는 뇌예요, 뇌. 브레인. 뇌를 살리는 자가 이겨요. 그래서 세상의 네필림도 이 방법으로 세상의 지도자들, 성공자들을 움직여요. 하지만 사탄의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성공하게 도와주어도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탄의 목적, 사람과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 가진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목적, 이 똑같은 목적 두 가지가 만나서 재앙지대, 빈 곳, 세상의 흑암 경제와 우상 문화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로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몸도 살려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호흡 기도예요. 묵상과 호흡은 나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고, 왜 그럼 뇌를 살려야 돼요? 나의 영혼과 몸에 직접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위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딱이 한마디.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보이고, 느끼고, 들리는 모든 것, 만나는 사람, 생각되는 것들, 공부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임마누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다섯 가지 망대를 생각해 보다가 잠들어 보길 바래요. 자, 모든 것을 원네스에서 하나님은
CBDIP를 잃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CBDIP 한 가지씩 우리 랩런트들 말할 수 있어요? C, 커버넌트는 뭐예요? 몇 가지? 오직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V, 비전은 뭐예요? 뭘 보는 거? 흑암 가득한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거를 보는 거.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237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이 바로 나의 드림이에요. 그 꿈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뭐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내 힘과 노력과 공부 열심히 해서 이룰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교사가 돼서 237을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의사가 돼서 237을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요리를 해서 237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엄마가 돼서 237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아빠가 돼서 237 살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공중권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는데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이렇게 크라운 같아요. 자, 이것을 누릴 때 하늘과 헤븐리, 보좌와 트론리, 영원에서 이터널리, 거기서 나오는 파워, 그것을 내가 하는 공부와 재능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 매일이 작품이 되고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내 인생이 작품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작품을 보면 한 번에 작품이 짠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색칠해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작품이 되죠. 색칠을 할 때도. 네. 짠! 색칠 못하잖아요. 그쵸? 뭐 레고를 만들어도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인스트럭션 보면서 하나하나, 그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매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그 하나하나가 CBDIP를 이루는 작품이 되고 그게 다 모아져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딱 작품이 되는 거예요. 237 살리는 작품. 그래서 정확한 언약인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이것을 매일 기도와 호흡 속에서 누리면서 CBDIP 망대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할게요. 자,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호흡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호흡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지만 감는 게 좀 더 집중이 잘 되겠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볼록 나오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보다는 배가 볼록 나오게 코로 들이마시고 breathe in 천천히. 그리고 내쉴 때는 배가 홀쭉해지게 후후 내쉬고. 배 홀쭉해졌나요? 물을 마셔볼게요. 천천히 배가 볼록 나오게 1, 2, 3, 4, 5. 그리고 다리 내쉬고 1, 2, 3, 4, 5, 6, 7.
breathe in. 1, 2, 3, 4, 5. Breathe out. 1, 2, 3, 4, 5, 6, 7. 한 번 더. Breathe in. 1, 2, 3, 4, 5. Breathe out. 1, 2, 3, 4, 5, 6, 7. Breathe in. 1, 2, 3, 4, 5. Breathe out. 1, 2, 3, 4, 5, 6, 7. 마지막 한 번 더. Breathe in. 1, 2, 3, 4, 5. Breathe out. 1, 2, 3, 4, 5, 6, 7. 계속.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삼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주시대를 정복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CVDIP의 망대를 세우게 하사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나의 기능 위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똑같은 구원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사람들과 237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5천 종족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의 빛으로 지금 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